저는 이제 바나나 먹기 전보다 10 정도밖에 안 올라서 굉장히 건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40 가량 오른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했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 TV에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의사이기도 하시면서 혈당 관리 어플을 개발한 사업가이기도 하십니다. 글루코핏의 양혁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국내 최초 혈당 관리 솔루션 글루코핏 대표이자 의사 출신 사업가 양혁용입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워요, 대표님.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어플, 또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플을 개발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궁금하고요. 네.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운을 벗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여주시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하얀 이 센서가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요. 이 측정기를 팔에 부착을 하면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를 뽑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혈당이 전송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혈당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점심에 제가 파스타를 먹고 와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연속해서 계속해서 측정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잘 때도, 뭐 샤워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전혀 문제 없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혈당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갔을 때 이제 본인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계속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다 보니까 네. 혈당이 언제 올랐는지 저희 글루코핏이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딱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네. 저희가 푸시 알림을 보내줍니다. 오. 산책하세요. 산책해서 혈당 떨어뜨려 주세요. 아니면 오. 스쿼트 한 30번 정도 해볼까요? 네. 이런 이제 푸시 알림을 보내주면 네. 깜짝 놀라서 보고 산책을 이제 하러 나가면 혈당이 딱 조절이 잘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자기가 혈당이 올랐다 싶으면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지금 이거 붙이신 거 보니까 네. 피부에 지금 붙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붙일 때 이게 통증은 없나요? 아, 통증 전혀 없고요. 네. 일단 이 센서는 2주 동안 쓰는 소모성 기계인데 네. 마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네. 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뗄 때도 전혀 아프지 않고 이렇게 뜯으면은 이거 뜯어집니다. 네, 뜯어지는데 이 센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네.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도 전혀 아프지 않겠죠? 네, 이 센서 속에 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이제 포도당 산화효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피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 지방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에서 네. 포도당 산화효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포도당 당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아. 네, 통증은 전혀 없고 부착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어플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혈당 스파이크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한 5년 정도 전에 네. 100kg 나갈 정도로 굉장히 비만이었어요. 오, 네. 네 이제 여기 사진 아마 띄워주실 것 같은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곰같이 후덕하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네. 좀 다이어트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읽고 제 몸에 실험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런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몸의 혈당이 계속 네. 24시간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의 기준은 명확하게 아직 의학적으로 네. 잘 아시겠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네. 평소보다 이제 밥 먹기 전보다 50 이상으로 올랐을 50 때 이상. 혹은 뭐 160, 170 이상일 때를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되게 위험한 게 첫 네. 번째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혈당이 이제 피 속에 그 포도당 있잖아요. 네. 포도당이 네. 많아지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엄청 이제 많이 되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게 되면 네. 인슐린도 계속 분비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네. 나와도 네. 혈당이 안 잡히고 네. 당뇨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두 번째는 이제 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이제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은 네. 이 포도당이 뭐 뱃살, 허벅지살, 내장 지방 네. 이런 곳에 지방이 축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칼로리 자체보다도 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아야지 네. 이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지 않아서 네. 체중 감량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사실 비만과 또 당뇨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혈당을 계속 재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그것이 또 결국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의사가 직접 검증한 혈당 안 올리는 또 살까지 빠지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제 몸에 생체 실험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검증한 음식들인데요. 근데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 식단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많은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당뇨인 분들도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식 뭔가요? 네, 첫 번째 간식은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오, 다크 초콜릿. 네, 보통 초콜릿은 사실 혈당이 주범이잖아요. 설탕이 많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괜찮은 거죠? 네. 네, 일반 초콜릿은 이제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초콜릿들은 정말 당류가 뭐 20g 이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일반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입니다. 아,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설탕이나 지방이 들어가지 않은 초콜릿을 다크 초콜릿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실제 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전이 덜 생기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크 초콜릿은 테오브로민도 풍부한데요. 아, 테오브로민. 네. 그래서 이 테오브로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식사 30분이나 1시간 전에 먹으면 이 허기를 달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과식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단 일반 초콜릿은 아니고 다크 초콜릿에 한정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카카오가 몇 퍼센트 있는지 9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고르셔야 하고요.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하루에 30g 이하로 제한을 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정말 혈당 안 올리고 마음 놓게 먹을 수 있는 간식 첫 번째 다크 초콜릿. 네, 90% 이상. 90% 이상. 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뇨인도 먹을 수 있는 간식 뭔가요? 네. 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요? 네. 이제 그릭 요거트 2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네. 단백질은 식욕을 조절해주고 면역체계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성분입니다. 또 그릭 요거트 속에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혈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와 이 생균제가 강화된 요거트를 매일 섭취를 하면 제2형 당뇨 환자분들에게서 혈당 조절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다만 그릭 요거트 역시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가당으로. 아, 그렇습니다. 그릭 요거트 저도 굉장히 즐겨 먹고 또 다방면으로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당뇨인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간식 뭔가요? 네, 바로 과일입니다. 아, 과일이요? 이제 과일도 당뇨가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일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일도 잘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다만 당이 좀 낮으면서 플라보노이드 가 많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에는 이 보라색 성분이 많은 이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연구에 의하면 이 혈관에 포도당을 근육으로 저장을 시켜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죠. 또 이 사과랑 배도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식이섬유도 이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펙틴은 그 껍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와 배는 이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블루베리, 사과, 배. 이건 굉장히 드셔도 되는 과일이다.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딱 정해 드릴게요. 네. 이제 먼저 블루베리는 한 주먹 정도. 아, 네. 그리고 사과는 3분의 2개. 네. 그리고 이제 배는 절반, 2분의 1개입니다. 아, 네. 또 이제 토마토, 다른 과일도 좀 말씀을 드리면, 토마토는 4개 정도, 딸기는 8개, 그리고 키위는 1개 정도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릭 요거트랑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도 좋고 영양성분도 풍부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이야, 이런 것들을 정말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네, 맞습니다. 세 가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양효경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간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내게 맞는 음식을 찾는 거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드린 간식들은 네. 대체로 혈당을 안 올리기는 하는 음식이기는 한데요. 네. 우리가 다 몸의 체질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원장님과 이제 제가 네. 뭐 나이대도 다르고 네. 당뇨나 고혈압 등의 가족력도 다르고 네. 뭐 체중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장내 미생물도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이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도 사람마다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데요. 그럼 많이 연구해 보셨으니까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이 올라가는 범위가 좀 다른가요? 네,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순댓국밥을 먹어도 누군가는 혈당이 50, 70 올라가면서 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네. 또 저를 예시로 들면 네. 저는 굉장히 건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순댓국밥이랑 순댓국에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네. 30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되게 건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제가 이 관련해서 직접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당뇨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지만 먹기가 어려운 혈당이 오를까봐 두려운 과일을 실험을 해보려고 팀원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나나는 특별히 당뇨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과일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한번 바나나도 사람마다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나나를 먹기 전에 식전 혈당을 재보겠습니다. 지금 제 식전 혈당은 124, 저는 101. 네, 바나나를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나나 먹기 전보다 10 정도밖에 안 올라서 굉장히 건강한 반응을 보였고요. 140까지 갔다가 지금 12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0, 50가량 오른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해서 두 개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과일에 이어서 짜장면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짜장면은 밀가루 면에다가 이 춘장까지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음식인데요. 이게 정말 짜장면도 사람들마다 어떻게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혈당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114. 저는 105입니다. 네, 짜장면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189이기 때문에 지금 75 정도 올랐고요. 40 정도.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이렇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 나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이렇게 짜장면도 잘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측정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사람마다 혈당의 폭이 다르게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해봤는데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 했던 음식이 생각보다 또 안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혈당 측정이 그래프로 나오니까 보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어플을 깔면 연동돼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혈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일반인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글루코핏 어플을 사용을 해보시면 네. 언제 혈당이 올리는지를 알 수가 있고 네. 혈당 스파이크를 분석을 해드려서 잘 맞는 음식, 나한테 잘 안 맞는 음식 또 알려드리면서 왜 안 맞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라면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네. 그냥 라면을 먹지 말라 네. 혹은 안 먹어야겠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그쵸. 많이 하실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네. 그런데 글루코핏은 이 라면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게 더 네. 똑똑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당뇨인들이 이제 공복 혈당만 보통 측정을 하잖아요. 말을 측정을 여러 번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한번 공복에 한번 하거나 아니면 식후 한 2시간 있다 한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어플은 24시간 측정을 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도 알게 되고 또 혈당의 흐름을 알게 되니까 이게 생활 습관의 교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은 네. 혈당이 피를 뽑지 않아도 네. 24시간 측정을 해주니까 네. 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밥을 먹고 나면 1시간 뒤에 그 성적표가
딱 날라온다. 성적표가. 네. 네. 그래서 그 성적표가 딱 받는 순간 혈당 스파이크가 딱 발생하면 이 음식을 뭐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식후 산책이라도 가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눈으로 딱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잘 되면서 혈당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의사니까 이제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M대에서 1대1 채팅으로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시면 직접 다 의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대단한 어플을 개발하신 것 같고. 사실 혈당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이 혼자서 혈당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어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오늘 당뇨인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부터 새로운 정보까지 알려주신 양효경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